오늘의 레이저 포인트. 35분에 여러분 커스텀 시작할 거니까. 김계정은 운영진 개최 연습대회에 몰래 출전한다. 합법적 밤클도 한다. 명확하신데 김계정님 누군지 아시죠? 들켜버렸네. 죄송합니다. 모릅니다. 아하. 본 연습대회의 중계진은 운영자 매드킷님과 그리고 그럼 즐거워! 35분에 여러분 커스텀 시작할 거니까 아직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 있으면 빠르게 접속 좀 부탁드릴게요. 저 들어갈 거예요 제발. 몇 명이죠? 에런게 30명이니까 제발. 7등 하시면은 뭐라도 드릴게요. 오케이. 들어왔다. 아무도 모르고 있어. 지금 김딸이 코 자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 텐션이 조금 낮은 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. 제 목소리 텐션을 대신해서 매드킷님이 해설을 해주실 거니까. 완전 개꿀이잖아 유튜브 각.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 각을 뽑아주시는 배구 운영진님들께 정말 감사를 표합니다. 벗고 자 벌써 들키면 안 되는데. 이거 벨트 먹어야 돼. 벨트 먹어야 돼. 일반인인 척. 존버맨에 어울리지 않는 살인 예고. 끽. 일단 저 옵저버 캠에 절대 잡히면 안 되거든요. 아, 이거 좀 틀어놔야겠다. 이렇게 하면 되나? 이렇게 하면 딱이지. 잘 부탁드립니다. 좋았어.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. 유튜브 각을 위해서 힘내주세요. 민들레 해야지. 아 민들레는 안되겠다. 이거 무조건 옵저버로 볼 거기 때문에 대강 이쯤에서 벨트 버려주고. 아 이거 애매하다. 수쿨 옥상 가 있어야겠다 안 들키려면은. 이거 왜냐면은 나 혼자 다른 고산지대로 떨어져 버리면은 해설위원분들이 분명히 눈치챌 거란 말이지. 최대한 옥상에서 존버를 타는 쪽으로. 여기 옥상이 파쿠르르는 못 오는 구조기 때문에. 저 스포츠모드라 그런가 좀. 어 잠깐. 어 잠깐만. 어 잉? 근데 지금 이미 됐다. 상가 옥이랑. 야야야야야. 네. 제발 아무도 보지 마. 네 분이 미안해. 다른 분들이 보고 내린. 제발 원만 잘 뜨면은. 밖에 안 들어오니 계시고. 아 이거 굴뚝 갔으면 레전드인데 이씨. 별 수 없어. 뛰어. 아 이러면 안 되는데. 어 저거 차 소리? 아메님인데 저분 나 본 거 아니지? 약간 허섭이야. 아 저 방송 소리 때문에 헷갈려 씨. 방송 소리였구나. 좋아 일단 아직 안 들켰어. 유튜브가 아주 지금 순조로워. 시간도 일반 매치보다 좀 빠를 거라서 저희가. 그렇구만. 자기장이 아주 빠르다는 건데 나쁘지 않아요. 조금 이제 고산지대 쪽으로 이동을 해야겠어. 문님 선수는 아직 모르고 있나요? 네 모르고 있어. 아직 몰라요. 나도 몰라요. 살려줘요. 내 주변에 적들이 있는지 좀 알려줘요. 저에서 길리가 나온다면? 개 깜짝 놀래. 아 저기 민들레다 민들레. 아까 걔다. 아 헬로. 지금 한 분은 뭐 하시는 거세요? 김계정님? 어 들켰나봐. 아씨 컨셉이 명확하신데 김계정님 누군지 아시죠? 들켜버렸네. 죄송합니다 모릅니다. 아하. 저희 파트너 중에 김계정님을 계신데 꼭 네. 저렇게 게임을 하세요. 아 본인인지 모른다 개꿀이야. 아 지금 좋은 존버 자리 찾아가시는 거예요? 아, 그런 거 같아요. 존버로 보통 치킨 먹기도 하시기 때문에. 어 안돼. 안돼. 잠깐만 이거 김계정 선수 지금 잡힐 거 같아. 아 너무하네. 이거 나한테 오는 거야? 오우씨. 아 여기서 뭐 밑값. 아 훌륭합니다 김계정님. 살려줘 제발. 은발님이 지나가시면서 나 쏘는 거야 이거? 아니구나. 오 나 쏘는 거 아닌 거 같아. 지금 지나가는 차 쏘는 소리 났거든? 중계석에서? 어림없는 소리. 죽어요. 아 계정님 찐인진 모르겠지만 계정님. 계정님 네. 네. 뒤에서 2등 하셨고요. 30명 이건 아시는 네. 분인가 봐요? 네, 고급. 아, 씨.